전국에서 택배로 물건을 보내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물어봐요. 어떻게 알았냐고. 그러면은 검색을 쭉 해봤는데 자기에게 맞는 데는 우리였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없다는 거죠, 다른 데. 위탁 판매로는 전국 최대 규모인 청주 아나바다 협동조합은 2015년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된 컨사인샵인데요. 판매된 금액의 일정 부분을 물건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위탁 판매장입니다. 판매 대금 중 수수료를 제한 금액을 보내드리는 거예요. 매장을 운영해야 되고 또 이제 직원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을 35%로 저희가 계산하는 거고요. 65%의 금액을 본인 계좌로 이체를 해드립니다. 판매 수익금이 35%와 조합원들의 출자금만으로 운영되고 있어 하나부터 열까지 손 가는 곳이 많은데요. 수고도 하셔야 되고 이것도 하셔야 되고 사회적 기업. 조합원들의 참여가 가장 큰 힘입니다. 전공이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원을 절약한다는 거 이런 의미에서 봉사하는 거예요, 저희들은. 뭐 어떻게 봉급을 받는 게 아니라 버려지는 게 너무 물건들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수거하고 또 판매하고 재활용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죠. 매장은 6명의 직원들이 책임지고 있는데요. 모두 시간제로 근무하는 주부 사원입니다. 저희는 최저 시급을 받고 이제 일을 하는 거니까 저 같은 경우도 고령자로 저 취직을 했어요. 이제 뭐 시험 해가면서 가정을 살 수 있는 충분히 하니까. 제가 장애인이에요. 할 수 있다는 것만 좋게 제 2의 인생을 하는 거거든요. 아마 저보다 장애인을 다 그런 말 하고 일하고 싶은데 없다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매장 업무를 총괄하는 최고령 사원 필수 씨. 2명, 3명, 4명, 5명 왔다. 바를 정자가 빼곡하게 채워진 노트의 정체는? 매장에 오신 손님들 머릿수 체크 우리 나름대로 해보는 거예요.